우리 근데 유학을 가서 석사님 박사를 졸업했어요. 너무 절박하지만 오빠 여기서 음악에 대해서 저 같지 않아요. 오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프랑스 최고 권위의 그랑프리 아니마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사상 최초로 신사위원 완전일치 우승을 차지하셨고 그리고 서울 국제 음악 콩쿠르 준우승 등 다수의 권위 있는 여러 국제 콩쿠르도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일로에 빛낸 음악인들을 수여하는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상을 또 받았고 이랑 FBN EBS도 다양한 뉴스 출연을 했고 또 동생도 연예인이 또 이제 개그맨 쪽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주 음반도 하고 또 예술전당에서도 공연 많이 하시니까 친해지시면 나중에 저랑 같이 공연을 떼거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피아니스트 정하빈의 마스터클래스 첫 출판도 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브스 코리아 2030 파워리더로 선정이 되신 네, 피아니스트 분이 저희 오늘 세종 체인볼 공연을 받으셔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축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을 불러놓고 카페에서 이러니까 너무 민망하잖아요. 아, 멋있다! 잘생겼다! 아, 아무튼 뭐 너무 거창한 소개였지만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키조이스 정기연주회 저도 처음 봤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오피셜하게 정말 권위 있는 공연장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축하받을 자리로 하게 된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고 오늘 연주 정말 잘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공연을 준비하기까지 공연 연습하는 것뿐만 아니고 연주만 신경 쓰기도 사실 음악인들은 되게 어려운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홍보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모여 계신 여러분들과의 커넥션이든 다 마음 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서진이가 또 되게 힘들었던 그런 혼자만의 시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제가 다 혼자 예상을 해보니까 너무 기특한 나머지는 많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심으로 서진이와 오늘 수고해 주신 모든 그런 멤버들 심지어 본업 내 분야도 아닌데 MC까지 맡아서 하신 정재용 선생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키조이스 멤버 바이올리니스트 선생님, 피아니스트 선생님 오늘 연주 정말 잘 들었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진심으로 드리고 싶고요. 연주 다음 연주는 뒤풀이에서 잡힌단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커넥션을 했을 때 그게 문화예술과 융합이 되었을 때 정말 황금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연주 후에 마무리 자리까지 정말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자리가 지금 축하하는 연주 자리 이후에 또 모두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진심으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소개를 저를 막 거창하게 하니까 제가 주체책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축사를 맡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서진 너무 축하하고 네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더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연들이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뭐? 박수! 뭐야 다 어디 갔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좋습니다. 자, 근데 이번 공연은 이선희의 인연이란 곡인데 이 곡에서 막 미쳐 날뛸 수가 없잖아요. 이 곡에서.